김동범의 낚시사랑 32번째 이야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 동범씨와 혜린씨의 마음에는 이미 봄바람이 나버렸는데요. 그래서 찾은 이곳은 음성의 계곡지. 물맑고 경치 좋은 이곳에는 오늘 끝도 없는 방류가 이어지는데요. 잉어, 향어, 붕어 등 씨알 굵은 녀석들만 낚인다는 이곳은 음식도 일품이라는데요. 야,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그리고 이어지는 찌불들의 잔치. 동범 씨는 낚고 또 낚고 이것이 바로 봄낚시의 매력. 자, 그럼 우리 모두 봄낚시의 매력을 느끼러 음성으로 떠나볼까요?